안녕하세요. 우리 저는 그리스고 저는 페이페요. 오늘은 다시 이번엔 다시 한국어로 하게 되었어요. 네. 먼저 읽으실래요? 네. 차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아주먼 옛날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해가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 가졌어요. 하하. 이게 제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 아니라 파닥파닥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들, 그리고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동물들도,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손수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엿새 동안 세상에 이르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은 행복하게 쉬셨어요.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안 읽고요. 이게 한국어니까 우리에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슬프고 나쁜 일 다 읽고 또 한 명이 이걸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해주세요. 먼저 시작하실래요? 알았어요. 두 번째, 슬프고 나쁜 일. 창세기 2장에서 3장. 잠시만요. 말씀. 네. 우리가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조금 놔줄 거예요. 알았어요. 안 읽는 사람은.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건 액션이 아닌데요. 이거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이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보아서도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어느 날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에게 거짓말 뱀이 나타났어요. 하와야, 이 과일을 좀 봐. 유난히 먹음직스럽지 않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러시는 거야. 자이지러 하와, 그 열매는 널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에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때 이 뱀이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과일을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신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레이스님의 동생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노래를 불렀죠. 네. 갈게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뱀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에덴 슬프지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엄청 신경을 걸리는데요. 저 지금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요, 뭔가 소리가 신기해요. 사실 우리가 피크닉에 나와있던 걸 먼저 알려줘야죠. 아, 그걸 안 알려줬잖아요. 죄송한데요. 우리가 우리 야외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지금 돗자리 깔았는데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빨리 읽으세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대로 할 걸 그랬어. 그죠? 서로서로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에벨, 아벨을 낳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잠깐. 자, 얼굴을 살펴볼까요? 지금 눈이 안 좋은 모습이야. 입도 너무 슬퍼. 하와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안 그려지는 걸까요? 그려지는 거 아니고. 쭝. 저기요, 액션. 액션. 아, 읽으시면 제가 액션 할게요. 안 돼. 안 됩니다. 어머머머머. 도철이 아예 치워버린다잉. 네.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을까? 창세기 6장에서 7장. 맞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No.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을 마구마구 저질렀어요. Bad.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슬프셨어요. Very sad. 세상을 물로 버려줘야겠다. Terrible. 베이스님. 하나님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는 하나님의 친구가 노아였어요. 노아, 노아. 네, 가지 마세요. I love Noah.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도 덮으실 것 같아요.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기요? 저 바보 좀 봐. 에? 사주의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 봐요. 짠. 네, 지금 여기 멈추고 저 바보 좀 아까 이거 빼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했는데 내가 여기 이거 할 때 저 바보 좀 봐 사진을 만들다니 아 웃겨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따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모두 노아가 만든 배로 타고 있었어요 아무리 동물 아직 하늘엔 비가 올 것 같진 않아요. No.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Believe. 노아의 여덟 가족도 모두 배에 탔어요. Yes. 하나님이 큰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Finally.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잉? 나무가 보이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나무가 막 부서지려고 하죠. 여기 지금 엄청나게 큰 배가 있죠?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태블릿이 뜨거워요. 빨리 갑시다. 네, 저 여기 이렇게 나무들을 부서지려고 하고 지금 막 물고기들도 지금 울고 있네요. 물고기들은 물 많으면 많아도 살 수 있잖아요. 아니죠. 어이? 저기 새도 지금 지칠 것 같고요. 아, 빨리 좀 합시다. 세상에는 집도 산도 나무도 없고 물과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덮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던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은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도록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가 리바이즈를 해볼까요? 리바이즈? 아니, 이 리바이즈 좀 재미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액팅으로 저희가 해볼게요, 오케이? 저희가 액팅을 해볼게요. 저희가 연극을 해볼게요. 연극을 해볼게요. 네. 시작할게요. 네, 이 친구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남자친구고요. 얘 이름은 짠순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이름이 웃기게 짰어요. 하고 얘는 콩순이고 여자예요. 머리카락이 짜르르렁.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막. 모자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막이고요. 또 이건요 사탄 만드는 나쁜 보호막이에요. 자, 아니 사탄 믿는 보호막은 없다 하자. 사탄이 보호막을 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보호막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시작. 하지만 얘는 참고로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항상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얘는 항상 착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이게 짝순이고 이게 콩순이잖아요. 이거는 길쭉이고. 길쭉이 이건 뚱땡이에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뚱땡이하고 길쭉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지 우리 좀 지켜보러 갑시다. 그럼 고고! 넌 뭐하냐? 안녕 친구. 난 너한테 친구한 적 없어.
아니 왜 그래? 나 기죽이야 기죽이. 기억 안 나? 저번에 너한테 보리차 나눠줬던 친구. 보리차 나눠준다고 친구라고 하는 건 없어. 똥땡이 왔어. 똥땡이 똥땡이 등장. 헬로. 야, 너 맨날 똥똥해서 밥만 먹냐? 장가라. 에휴, 이제 마음 편하네. 네, 이것이 지금 엄청 못된 짝순이에요. 짝짝이. 이제 짝순 거야. 이제 콩순이의 리액션을 봅시다. 길쭉이 울고 있으면. 길쭉아 왜 울고 있니? 아니 그 짝순이라는 애가 나한테 친구가 아니래. 그래, 나랑 같이 친구하자. 그래, 딸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다고 한다. 빠이, 잘가. 잘했어. 자, 이제 똥 먹어도 돼. 뚱뚱하고 왜 울고 있니? 제가, 나는 맨날 뚱뚱해고 먹기만 한다 이거 놀렸어. 엄청 슬프겠다. 그만, 역시 너밖에 없다. 이게 바로 착한 하나님을 믿는 콩순이의. 너 속은 게 안 들려. 괜찮니? 리액션이랍니다. 오늘 운석이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아, 운석이 뭐냐면은 저기요? 자, 이게 바로 레인보 운석이에요. 자, 이제 이 운석이 떨어질 거예요. 푸시! 뾰! 하! 못생긴 녀석들 비켜라! 뾰! 어떡하지? 뚜시! 레인보 북한, 아니, 레인보 운석으로 멸망함. 으악! 그렇게. 그것이 바로 짝순이의 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떡하지? 레인보 운석. 뜨시 뜨시. 아니 이거 뭐야? 와! 와, 내가 토크 나갈 수 없다. 뜨시 뜨시 뜨시. 응? 안 되겠어. 다른 곳에 가야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콩순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그리고 또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던가. 아, 우리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해요. 맞아요.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네, 그러면 안녕. 안녕. 네, 또 오늘 말씀.